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곽상원 대왕골의 프로젝트 낱낱이 파헤치겠다 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윤 대통령 대한민국 찾은 탈북민,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대통령이 전략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기념사에서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도 막겠다고 했으며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통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이며 대한민국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 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 행복 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전체 북한 이탈 주민의 4분의 3인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겠다고 했으며 윤 대통령은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북한 이탈 주민들의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북한 이탈 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탄핵, 전국에서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의 발언이 정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고 북한 이탈 주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더 적절한 용어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인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옹호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행태를 비판하고 탈북민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은 국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탈북민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국내에서 보수층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지지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탄핵 정국에서의 전략적 발언.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 보호와 같은 인도적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탄핵 정국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탈북민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남북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 출신 주민. 이 용어는 출신지를 명확히 하면서도 이탈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 출신 주민들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한 통합 주민. 이 용어는 남북한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며 통일 지향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남북한 통합 주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통일 준비 주민. 이 용어는 통일 과정에서의 주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긍정적인 미래를 지향하는 뉘앙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통일 준비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인권 보호와 외교적 이미지 강화를 통해 국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적 발언으로서도 유효하며 남북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용어로는 북한 출신, 주민, 남북한 통합 주민, 통일 준비 주민 등이 있으며 의는 보다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